게임 TV. 자, 여러분들 핫그레이드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두 대를 조립해야 돼서 이제 첫 번째 조립이 약간 싸제 쿨러가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두 번째 이제 조립을 해보는데, 조립하기 전에 오늘 제품들 다시 한번 가격하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되는 상품 한번 CG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 인텔 8086K 1060 6기가 5대 한정판이에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8086K CPU 자체가 한정판으로 나온 모델, 인텔 코어 i7 8세대 8086K 커피레이크 CPU 한정판, 램은 SN코어 클레브 DDR4 8기가 2개, 그리고 메인보드는 ASUS 프라임 Z370A 코잇, 그래픽카드는 ASUS 듀얼 지포스 GTS 1060 6기가, 그리고 SSD는 A데이터 256기가짜리,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 마스터레스 Z300 스노우 에디션 파워 마이크로닉스 500W, 그리고 전자랜드 전국 무상 출장 1년 AS 쿠폰까지 장착된 가격이 150만 2,800원. 인터넷 최저가보다 7% 저렴한데 사실상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 왜냐면 여기선 카드로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두 번째. 그리고 요거는 똑같은 사양의 그래픽 카드와 파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은 사양의 그래픽 카드 1070 ASUS ROG 스트릭스 지포스 GTS 1070 Ti A 8기가 게이밍, 네, 8기가 1070 Ti 8기가 모델 그래픽 카드 장착, 그리고 A데이터 256기가 케이스 똑같고요, 파워가 700W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이 183만 2,700원.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델 인텔은 쿨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CPU가 방송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8만원 상당의 사제 쿨러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모델 조립이 들어갈 모델이에요. 라이젠입니다. 라이젠 7 2700X 피나클리치 장착, 그리고 램 마찬가지로 16기가, 근데 SN코어 클레브 DDR4 PC4 25600, 네, 고성능 메모리 16기가 장착되어 있고요. 메인보드는 에즈락 AB350 프로포 에즈윈, 그래픽카드는 ASUS 듀얼 지포스 GTS 1060 6기가, SSD A데이터 256기가, 케이스 마이크로닉스 마스터 RS Z300 스노우 에디션,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500W, 그리고 전자랜드 1년 전국 무상 AS. 그래서 인터넷 최저가 163,340원, 하지만 여기는 120만 9,600원. 인터넷 최저보다 11%,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카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저거보다 훨씬 더 싸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라이젠 모델 하나 더 있죠. 그래픽 카드가 약간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그래픽 카드 1070 Ti, ASUS ROG 스트릭스 지포스 1070 Ti 8기가 그래픽 카드, 그리고 파워 마이크로닉스 700W로 업그레이드 있는 모델까지 이렇게 각각 20대 한정, 그리고 인텔은 5대씩 한정, 총 10대, 그리고 라이젠은 총 40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154만 2,300원이에요. 자, 초특가 구매 방법은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로그인하시고 NPC 눌러주시면 여기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구체적인 사양도 여기서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NPC 클릭하시면 바로 넘어가지죠. 여기서 쭉 보실 수가 있고, 전국 방문 출장 조립도 가능합니다. 3만원에 내가 조립하는 게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3만원에 방문 출장 조립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 가격이 그냥 1년 출장 AS 무상으로 돼 있는 게 이 쿠폰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야. 정말 말도 안. 이 가격 안에 출장 AS가 들어가 있어요. 1년 동안 무상 출장 AS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가격 안에 그냥 넣었어요. 우리가 따로 했다가 귀찮아. 그렇죠. 가격에 넣어버려. 넣어버린 거예요. 네. 1년 동안 써서 뭐 안 고장 나면 계속 쓸 수 있는 거 같아요. 고장이 잘 안 나는데 고장이 났을 때 기사님을 부르면 일단은 출장비가 그렇죠. 나가거든요. 맞아요. 출장비 없이 그냥 와서 봐준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라이젠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젠이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처음으로 라이젠을 시도해보는 건데 가성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이젠 좋아하죠. 네, 좋아하죠. 자,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그 케이스는 똑같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지금 준비된 저 마이크로닉스 케이스는 리셋 버튼이 없어서 조립하는데 쉽습니다. 쉬워요. 아, 라이젠 2700X, 라이젠 7. 그러니까 라이젠이 8코어짜리잖아요. 머리가 8개. 예. 근데 라이젠에다가 AB350 이거 쓰셔도 전혀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저 보니까는 좀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굳이 네.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오버하는데도 굳이 문제가 없고요. 아, 라이젠의 이 기본 쿨러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마음에 들어요. 쿨러가 기본 쿨러 자체가 너무 예뻐서 성능도 좋고 마음에 들어요. 저거 조립한 거는 어떻게 하나요? 저거 지금 구매하고 낙겸 가서 받아오면 안 되나요? 저거 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을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를 못 믿으시면 안 되죠? 이것도 어차피 순서는 저는 항상 다 같고요. 그리고 라이젠은 이제 조금 다릅니다. 라이젠은 자, 설명을 드릴게요. 라이젠은 CPU 핀이 CPU에 달려 있어요. 옛날 방식이죠. 그냥 거의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러면 반사될 텐데 빼서 보여줘야 돼. 아, 빼서 보여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핀이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네. 저거를 일일이 끼워 맞춰야 되는 건 아니죠? 아, 그럼요. 이것도 쉬운 방법이 있어요. 보시면은 먼저 요 핀을 먼저 이렇게 열어주세요. 네. 네, 열어주시고 그리고 라이젠 CPU에 보시면은 화살표 반향이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네. 네, 화살표 반향이 있죠. 그리고 보드에도 보시면은 여기도 화살표 반향이 있어요. 네. 이거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돼요. 살짝 얹는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근데 만약 혹여나 이게 살짝 삐뚤어가면 이렇게 안 들어갈 네네네. 수가 있어요. 그때는 힘을 하지 마시고 다시 이것도 살짝 들어 올리셨다가 다시 옆으로 조금만 옮겨서 이렇게 그러니까 맞추시면 딱 들어가요. 무조건 힘으로 하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레버를 끝까지 이제 내려주세요. 끝. 네. 이러면 CPU 조립은 끝입니다. 네.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기쿨인데 기쿨은 라이젠 같은 경우는 이제 RGB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 맨 밑에 이제 케이스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RGB 케이블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거를 꼽으실 때 보드마다 또
RGB 이제 꼽는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출장 부르실 때 항상 기사분한테 매뉴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해달라고 꼭 말씀을 전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기쿠를 먼저 꼽으시고요. 위치는 거의 이제 따지시는 분들이 이 AMD 마크. 네. 이거로 따지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 위쪽으로 이것도 꽉 누르지 마시고요. 살짝 얹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홈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홈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네. 그리고 이 기쿨에 달려 있는 이거를 요 홈에 맞춰서 우선 제일 먼저 끼워 주세요. 이게 좀 잘 안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너무 세게 하지는 마시고요. 네, 이렇게 꼽아주세요. 자, 여기를 홈에 네 들어갔죠.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제 돌려서 여기도 맞춰서 꼽아주셔야 되거든요.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진짜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아, 이거 일자가 아니네. 걸려져 있는 거 보지? 잠시만요. 진짜 잘 안 들어가서 3만 원이라는데요? 아니시면은 만약에 너무 안 들어간다 싶으면 다시 이거를 빼주시고 여기를 이제 눌러주시면 될 거예요. 똑같이. 먼저. 네. 양쪽에 딱 거는 거가 있어서 이것만 걸면 끝나요. 얘는. 그렇죠. 그리고 RGB 선만 해주시면 되는데 와 이게 진짜 안 들어가네. 일자 드라이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자 드라이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저 원래 저러는 거예요? 네 원래 이렇게 좀 잘 안 들어가요. 네. 왜 그렇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쿨러를 완전히 고정시키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항상 저 라이젠 기쿨 들어오면 이렇게 진땀 뺍니다. 저도 아직까지. 네. 이거를 딱 걸어서 이걸 띡 접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자 봐요 좀. 잠시만요. 자, 1부에 좀 긴장 풀리셨나 했더니 아 풀렸어요. 풀렸는데 그래요? 2부에 또 쿨러가 말썽을 부려서 그러니까요. 식은땀 나게. 아 매장에서 하면 잘 되는데 왜 꼭 방송만 나오면 꼭 이렇게 안 되나 모르겠네. 야 이거 내가 할 때 몰랐는데 남이 하는 거 보니까 개꿀잼. 재밌으십니까? 저 지금 진땀 빼는데. 보드 망가지면 꿀잼각 이러시는. 제가 사죠 뭐. 이 정도쯤이야. 이게 어우씨 왜 이렇게 안 되나. 잠금을 풀고 하라고 하시네요. 잠금 푼 상태예요? 잠금 푼 상태인데. 푼 상태예요. 덜렁덜렁. 잠금을 풀었는데도 이게 이렇게. 나 할 때는 되게 쉽게 했는데 나 집에서 할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쉬웠거든요 이게 원래. 방식이 바뀌었네요 이게. 네. 고정됐습니다. 아 됐나요 이제? 네. 갑자기. 아 땀나. 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아 왜 방송에만 나오면 꼭 이러지? 아 이러면 안 곤란한데. 네 다시 한번 보자. 어디에다가 손 좀 쳐줘. 아, 어디다 네네. 꽂았는지 여기 보시면 옆에
CPU펜. CPU펜이라고 네. 써 있는데다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여기 CPU펜에 꼽아다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RGB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조그만해요. 답은 인텔이다. 그리고 여기 쿨러에 보시면은 이렇게 꼽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따로 맞춰서 꼽아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네. 이렇게 있는 거를 빼시고 이거를 맞춰서 딱 꼽아주신 다음에 이거는 이제 USB 전원선이죠, 한마디로. 네. 쿨러 전원선. 이것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기 네. 글씨가 위로 인가요? 이거는 구멍이 딱 있어요. 이거는 구멍이 딱 있어요. 네. USB 1 맞춰서 꼽아주시면 돼요. 네. 여기에 꽂으면 되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쪽에 네, 그렇죠. 이것도 여기다 이렇게 꼽아주시고 얘는 이제 진짜 RGB입니다. 꽂고 네. 그리고 지금 전원선이 여기에도 보시면은 네. 요 위에 이거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 BRG라고 있잖아요. 근데 끝에 한 군데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죠? 아 여기 예 네, 영어가 없잖아요. 네. 여기가 전원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아까 설명해드렸던 거 화살표 표시. 아 네 화살표 표시가 일로 가게끔 네 이렇게 꼽아주시면 위에다가 아 여기 그렇죠. 아래다가 네 이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RGB 헤더에다 꼽으셔야 돼요. RGB 헤더에 네 여기 보면 이쪽 오른쪽 아래가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꽂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라이젠은 여기서 이제 선정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해주고 가거든요. 여기서 네. 선이 좀 많다 보니까 RGB 에이. 때문에 네. 어 운영체제 구매하시면은 설치해주는데 저번에 얼마였죠? 얼마 추가였죠? 저번에 있었었는데 메뉴에 예 10,000원입니다 네. 10,000원만 더 추가하시면 윈도우까지 설치해주신다고 합니다. 구매를 하셨을 경우에 윈도우를 언젠가는 윈도우 설치도 한번 해야 될만 될 것 같은데요? 네 윈도우 설치 무서워서 네. 아 무서워 어, 쉬워요 제일 무서워. 쉬운 겁니다. 제일 쉬운 윈도우 설치는 되시면 그렇죠. 알아서 다 해주는데 네네네네네 하면 돼요. 네네네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픽카드 여기 꼽을 때 보면 그래픽카드 홈이 있는데 그거 맞춰서 껴주고 그 다음에 밑에서 선정리로 들어갈게요. 네. 이쪽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쿨러 간섭이 잠시만요. 쿨러 간섭이 없기 때문에 원래대로 1, 2번에다 꼽아다 주겠습니다. 메모리를 붙어있어요 여기. 아 이거 그러면은 잠시만요. 어씨 오늘 왜 이래? 아 여기 있네. 이러면 끝난 겁니다, 조립은. 네. 일단은 CPU, 쿨러, 메모리. 근데 여기다가 이제 기본 쿨러에 RGB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RGB선을 밑에 쪽에 쿨러 제가 이쪽을 조금 설명해 달지만 해볼게요. 여기로 보시면 요 선이 있죠? 네네. 요게 모양이 좀 달라서 오른쪽 거는 여기서 쭉 내려와서 USB에다가 꽂아주시고 USB 다시 가서 여기서 왼쪽 선은 위로 돌렸어요. 선을 위로 돌려서
뿅뿅뿅뿅뿅뿅해서 여기 RGB 헤더. 여기 꽂았는데 보시면 여기에 화살표가 오른쪽.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되게 꽂아야 나온다는 거. 이렇게 선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CPU 팬을 마찬가지로 CPU 팬이라고 써있는 곳에다가 꽂으면 되고요. 네, CPU 팬. 이러면은 이제 쿨러랑 마무리가 다 네, 된 거고 메모리 꽂는 거는 그냥 또각 소리나게 꽂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이제 막 꺼냈고요. 네. 그리고 SSD랑 이제 파워 꺼내고 그 다음에 줄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에 RGB가 많으니까는 조립이 확실히 좀 복잡하네요. 그렇죠. RGB 때문에. 저것도 잘못 조립하면 또 타버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RGB는 안 꽂아요. 제 거는. 그래도 꽂고 나면 이뻐요. 이쁜데 안 보니까 내가. 그래서 네. RGB가 있는 것도 거의 잘 안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 컴퓨터만 되면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컴퓨터가 아무리 우리가 시중가보다 많이 싸게 판다 하더라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라이젠의 1060이 얼마죠? 120만 원이죠. 120만 9천 얼마 아닌가요? 1060이요? 네, 네 120만 9,600원. 그죠. 이게 다른 데서 사는 최저가보다 훨씬 싸다고 해도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죠. 100만 원이 넘는 돈이 그렇죠.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로 다 해서 RGB나 이런 거를 다 합니다. 20대, 30, 20대 이제 중후반 쓸 수 있는 건 다 해. 내가 직장인이고 직장인 직장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이러면 큰맘 먹고 내 돈 주고 샀잖아. 그럼 다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40대가 되잖아요. 안 하죠. 굳이 켜지기만 하고 쓰기만 그렇죠. 하면 돼. 켜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40대 합니까? 죄송합니다. 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그러면 뭐다? 3만 원 주. 3만 원을 내면 RGB가 다 나오게 조립을 해준다. 그렇죠. 아, 그렇죠. 내가 조립하면 안 한다. 그렇죠. 답은 3만 원이다. 네, 그러면. 그렇죠. 답은 3만 원이죠. 네. 사실은 이제 출장 조립이 3만 원이 너무 싸요. 말도 안 돼. 그쵸. 네. 뭐 동네에서 부른다고 해도 한 4, 5만 원 달라고 하지 않나요? 보통? 그 정도는 그 정도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친구 집에 직접 가서 조립을 해주는데 얼마 받으면 할 것 같아요? 저도 거의 뭐 3, 4만 원? 친구한테 그 정도 받아. 남한테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친구한테 절대 조립해주지 마세요. 안 해주는데. 호. 왜 안 해주느냐. 친구 PC를 내가 조립해주잖아요. 네. 안 될 때마다 나한테 물어봐.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절대 해주면 안 돼요. 맞아 맞아. 문제는 안 될 때마다 나한테 물어봐요. 평생 있어줘야 되는구나. 아 그렇지. 그게 문제야. 아 그게 문제입니다. 해주고 그렇죠. 밥 한 끼 얻어 먹었는데 평생 귀찮은 일. 저는 보통 한 3, 4만 원은 받는데 차비까지 해서 그 정도를 좀, 받아야 네. ASMR 내가 들 짜증 나지.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는 친구들한테 견적도 짜주지 마시고요. 이거 뭐라고 하세요? 왜냐면 이게 또 견적을 내가 짜줬잖아. 그러면 옆에 있는 또 누가 또 아는 맞아요. 친구가 짜줬는데 아, 말고 야 이거 말고, 말고 누가 이걸 사니 막 이러면서 아 맞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댓글 걸어. 아
맞아. 이거 여기서 이것만 조금 바꾸면 그거 살 거야. 2만 원 더 붙이고 이걸로 써야지. 뭐. 그럼 옆에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15,000원만 더 붙이면 이거 들어가는데. 아, 점점 올라가. 점점 올라가. 근데 나는 80만 원, 90만 원 생각했는데 나중에 맞아요, 맞아요. 그거 살 바에 하니까 180만 원.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올라가 있죠, 금액이. 그럴 땐 여러분 컴퓨터 살 때 그냥 학그레이드에서 그렇죠. 네. 내가 예산이 얼만데 학그레이드를 기다리고 있다가 네. 그 예산에 나오는 거 사시면 무조건 잘 사시는 거예요. 이득이죠? 네. 요즘 말로 게이득? 네, 게이득.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게이득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 사장님이 이왕 이렇게 정하신 거 좋잖아요, 가격. 그럼요. 어디 가서 이거 여기 구입합니까? 네. 네,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드웨어에다 한번 껴볼게요. SSD를. 네. 네. 어딨냐. 여기 있다. 아까 안쪽에도 두 곳에 장착을 할 수 있었고 네. 바깥쪽에도 그렇죠. 두 곳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AMD는 바이오스까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그 라이젠 같은 경우는 다들 좀 라이젠이 부담스러운 게 바이오스도 좀 잡아야 되지 않아 만져야 되지 않아 뭐 약간 이런 부담들이 있는데 저는 바이오스 안 잡고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라이젠 최대한 성능을 못 뽑아내요. 잘 쓰고 있는데 꼭 최대한 성능을 뽑아내야 되나요? 굳이 뭔가 하다가 뭔가 답답해질 때는 좀 많죠도 그렇죠. 네. 쓰는데 문제가 없는데 아, 그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네. 쓰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놈의 이 컴퓨터 한 이 중수들이 되게 기존에 있는 성능을 다 쓰지 못하는 건데 매우 불편하거든요. 근데 쓰는데 불편이 없으면 그냥 쓰다가 뭔가 좀 약간 버벅거리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네, 사실은 바이오스도 만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라이젠 오버클럭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설정만 살짝 하고 원클릭으로 오버가 자동으로 돼 쉽게 인도상에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뭐 라이젠 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인데. 네네. 그걸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바이오스에서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네. 그래야지 아예 컴퓨터가 켜질 때부터가 이미 그 오버가 네.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바이오스에서 안 하면 걔는 그냥 시동을 걸고 그 프로그램 돌려서 한번 눌러야 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웬만해서는 바이오스를 건드시는 게 제일 좋은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라이젠 마스터 쓰시는 게 제일 나으세요. 네. 워낙에 쉽게 돼 있어요. 바이오스 그렇죠. 만드는 건 무섭잖아, 왠지. 여러분, 올룩 모니터 32인치 165Hz짜리 165Hz짜리 요거 399,000원 시중 최저가 399,000원 시가 네. 요거 아, 전화가 시가로 샀어요? 네, 아유. 진짜 내가 이거. 아유, 멍청해. 어제?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야, 업그레이드 조금만 좀 기다리시지. 하루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돈이 많아. 얘기했는데 사서 399에. 와. 돈이 많아. 못 참은 거죠. 얼른 하루라도 빨리. 아니, 오늘은 이건 할인 없. 이건 없어요. 오늘은 이거 없습니다. 지금 작업 중이라는 말씀. 아, 할인하면 하나 더 산다고? 네, 와. 할인하면 하나 더 사겠다고. 야. 좋은가 봐요. 네, 399,000원인데 뭐 찌질하게 만 원, 2만 원 할인 이런 걸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세게 갈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어제 개인 방송에 목표하고 있는 가격을 살짝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 가격이 나오면 미치는 가격이죠. 근데 왠지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 사장님이 그렇게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느낌이? 왠지 느낌이 딱 그런데 지금 35 아니에요. 네. 확정가는 아니고 네. 299를 도전하고 있다 정도. 와 진짜 와 저러면 진짜 다 와서 다 살 것 같은데. 네. 100대 한정. 와 진짜. 물론 그거보다 비싸질 수도 있다. 목표가 거기다. 와. 네. 쉽지 않은 가격이죠. 네.
이거 보셨어요? 저번 주에 저 카메라로 그냥 직접 이렇게 쏴도 캡처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예. 완전 깔끔하던데. 근데 뭐 카드 수수료 정도도 있어서 와. 이 구구가 목표인데 안 나올 수도 있고요. 35만원 밑으로는 무조건 만들어 볼게요. 난 어제 월스 형이 399, 299 이래서 399만원, 299만원인 줄 알았어. 되게 비싸 보이긴 해요, 겉으로 볼 때.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모니터 하나 질렀다고요? 안타깝네요. 안타깝다. 얼른 취소하세요. 취소하고 원래 있던 걸로 조금만 더 버티세요. 자, 이것도 아까랑 이제 CPU만 다르다 뿐이지 똑같죠, 아까랑. 그렇죠. 네. 완전 똑같으니까 네, 빠르게 가보죠.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것도 어차피 케이스에 파워 연결하는 파워 스위치. 네. 그렇죠. 네. 파워 스위치 꽂는 거랑 그다음에 USB 3.0 그렇죠. 그거 꽂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선정리 없이 빠르게 네. 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는 올룩 모니터입니다. 올룩 32인치 게이밍 모니터 검색하시면 나와요. 자, 지금 조립하고 있는 모델이 라이젠 2700X의 그래픽카드 1060 6기가에 램 16기가 SN코어 클래브 메모리 16기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고 모니터에 배사홀 뒤에 있는 거 말씀하세요. 있어요. 배사홀이 뭐예요? 여기 네 개 요거 말하는 거죠? 벽에다가 이렇게 걸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 그런 걸 배사홀이라고 해요? 네, 뭐, 오. 네. 커브드입니다. 커브드. 처음 배웠다. 규격화로 되어 있대네요. 네, 요게 이거는 규격이 되어 있어서 벽에다 걸어도 되는구나.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아이템 조이랑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게 요 올룩 모니터랑 DDR3 메모리. 예. DDR3 메모리. 하이스피드 메모리. DDR3인데 하이스피드 메모리 시원한 가격.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컴퓨터를 사고 있는데 컴퓨터를 바꾸고 싶지만 아직 내 것도 현역인데 그래서 못 사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뭔가를 좀 하고 싶기는 해. 네. 할 수 있는 게 메모리 업그레이드인데 문제는 지금 DDR3 메모리도 엄청 비싸요. DDR3 메모리도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DDR3 메모리도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트북용 메모리는 아닐 거예요. 노트북용 메모리도 있으려나? 모르겠네. 노트북용 메모리요? 네. 지금 저희가 DDR3 메모리. 아. 제가 대표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손정리는 보지 마세요, 다들. 네네, 아까 예쁘게 해주셨으니까 네, 그거 네네. 그거 참고하면 되고요. 네네. 일단 아까 전에 이 쿨러 달고 쿨러 RGB 달고 쿨러 팬 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거가 케이스는 일부에 보여줬던 건 똑같은 케이스들이기 네네. 때문에 그렇죠. 네, 동일합니다. 그리고 SN코어 클래브 네, 네. SN코어 클래브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SK 하이닉스 네. 국산 브랜드라
아까 누가 삼성이라고 그러시던데 누구야? 나오세요 누구야? 그래서 SKT1 팀 후원도 하고 있는. 아 그렇구나. 그 페이커 에디션 한번 나왔었죠? 블랙 네, 메모리. 그렇죠. 오 진짜요? 네.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와 페이커 에디션. 램 성능이 네 그 센코어 그 클랩 메모리가 성능에서 일단은 좋다고 네. 비싸요 클레브가. 그럼요. 네. 여러분 삼성 것만 보지 마세요. 지스키도 좋긴 좋은데 이제 클레브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전혀 문제 없이 저는 또 수동으로 오버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성능 진짜 끝내줍니다. 오히려 지스키보다 더 잘 되는 느낌. 네. 아, 제가 컴퓨터에 처음 어렸을 때 이제 20대 초중반에 컴퓨터에 막 그때는 아 시동 디스크 있던 시절. 아 윈도우 98 맞죠. 네. 다 됐고요. 포맷 한번 하는 게 완전히 진짜. 저도 그 세대라서 그런지 포맷한다고 그러면 무서워서 안 해요. 아, 포맷 아무나 못해요. 안 해요. 저도 그때는 컴맹이어가지고 아저씨 불렀어요. 포맷이라고 하면 무조건 싫어해요 지금도. 그쵸. 아니요 모니터 특가는 따로 할 겁니다. 모니터 특가는 따로 할 거예요.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선은 조립은 다 됐고요. 네. 조립 막았지? 이렇게. 자 그러면 선정리는 생략을 하고. 네. 바이오스를 좀 이제 해봐야 되니까 일단은 한번 보죠. 파워를 파워를 아래로 내릴까요 이거는? 아 내려야 되겠죠. 이거 화면 불러. 일단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LED. 아. 그래도 기본 쿨러 RGB 나오는지 봐야죠. 네네. 그렇죠. 아. 무섭죠 안 나올까봐. 아, 왜 그러십니까 오늘? 아 이러면 또 긴장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이번에 울지도 몰라요. 아 이쪽에. 네. 오. 네. 오. 나옵니다. 오. 네. 오. 예쁘구먼. 아. 조그만. 안 나온다고 하신 분 누구야? 컬러가 이렇게 이뻐요. 야 색깔이 바뀌는 거죠? 네. 기본 쿨러가 이뻐요. 이렇게 색깔 막 바뀌면서 방금 전에 안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신 분 누구십니까? 기본인데 진짜 이쁘다. 네, 거기다가 클레브 이거 메모리도 네. RGB 너무 이쁘죠. 잘 어울리죠? 메모리에 네. 불을 야 이쁘다. SM4 클레브 커세어랑 지스킬도 SK 하이닉스에서 칩을 공급받는다고 해요. 그렇죠. 네. 삼성 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삼성이 커버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클레브는 지스킬, 커세어, 킹스톤 등을 제치고 1위를. 오. 모듈 하우스. 회사를 목표로 아, 1위를 한 적이 없고 1위 모듈하우스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네네. 그렇죠. 네, 삼성 1위겠죠. 자 그럼 이제 다 구경하셨죠? 그래서 그것만 보고 있고 싶다. 뭐 빠져들 것 같아요. 구입하시면 된다니까요. 자 이제 요거를 살짝 내리고 바이오스를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컴으로 히오스를 하신다고요? 너무하신 거 아니야? 배그를 하셔야지. 딜리트 키를. 네, 바이오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번처럼 똑같아요. 여기 애제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제 CPU 정보 그리고 메모리. 아, 거기서 좋다. 그러니까요. 진짜 깨끗하게 나오죠. 네, 아. 캡처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거 탐나합니다. 이게 카메라로 잡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와서 네, 진짜 모니터가. 그리고 메모리가 SMP 기능이 이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이오스에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켜주는 건데 XMP. 네. 이제 메모리가 어느 정도까지 오버가 되어 있는 거를 저장시켜 놓은 거죠. 프로파일을. 네.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인텔은 상관이 없는데 AMD는 가끔 가다가 SMP가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고 싶으시면 직접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건드릴 건 없으시고 CPU도 이제 쿨앤콰이어트는 이제 쿨러 속도 조절인데 여름이라서 원래 꺼주는 게 좋은데 그냥 어쨌든 열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비두시고요. 좀 이게 좀 복잡해요. 그리고 에즈락 같은 경우는 딥슬립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꺼둬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를 켜둔 상태면은 이게 이제 컴퓨터가 분명히 윈도우 상에서는 이제 저점 모드를 안 해놨는데 갑자기 꺼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놀래죠. 이제 고장난 줄 알고 메인 네. 모드가 잠을 자는구나. 그렇죠. 아하. 그래가지고 저거는 무조건 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바꿔줘야 될 게 요새 저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PBO라는 그게 따로 있어요. 맞아. 그거를 꺼주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마 에즈락은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에즈락은 지금 아직 안 써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에즈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에즈락은 없고 나머지는 뭐 에즈락 같은 경우는 설정을 따로 건드리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부트 비품. 이게 에즈락 항상 꺼져 있는데 이걸 켜주셔야지 이제 스피커가 달려 있으면 컴퓨터가 켜질 때 이제 띡 소리 나잖아요. 네. 그 소리가 들리게끔 해주는 아~ 거거든요. 네, 이거는 항상 켜주시는 게 좋고 소리구나. 네, 그리고 또 이제 풀스크린 로고. 이거는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로고가 멋있으면 하시고 그냥 별로 필요 없다 하시면 이렇게 꺼주시면 되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켜다 두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뭐 건들 건 따로 없어요. 근데 이 SMP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AMD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해보시고 세이브 체인지 엔드 이걸로 나가셔서 한번 보세요. 근데 부팅이 안 되면은 컴퓨터를 몇 번 껐다 켜시면 다시 또 그게 부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바이오스로 초기화시키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SMP를 아예 꺼주시면 됩니다. 네. SMP. 네. XMP만 XMP를 키면 자동 오버, 자동 메모리 오버죠. 아, 자동 메모리 네. 오버. 그 정해져 있는 그 수가 있습니다. 3200이면 3200, 뭐 3400이면 3400. 네. 네. 근데 그거를 했는데 네. 만약에 AMD 같은 경우는 좀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XMP가 네. 안 먹히는 경우가 있을 땐 네. 계속해서 몇 번의 재부팅을 껐다 켜는 거를 계속 하다가 네. 네. 그다음에 그거를 그 XMP 기름을 끄라는 거죠. 그렇죠. 아, XMP 자체가 인텔 규격이라서 네. 아. 인텔 규격이다 보니까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부팅 됐네요. 부팅 안 된다는 사람 누구야? 이러면 먹은 건가요? 네, 이러면 먹은 거예요. 원래 안 먹으면은 부팅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되는. 네. 계속 검은 화면으로 나옵니다. 안 막힌다는 사람 누구야? 나와. 그러면 이제 네. 네. XMP가 먹은 상태고 안 먹을 그렇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AMD CPU는 XMP라는 거 자체가 인텔 네. 규격이라서 네. 그렇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모델을 다 조립을 해 봤습니다. 자, 라이젠 CPU 조립해 봤는데 케이스가 같은 케이스였기 때문에 일단은 쿨러, CPU 팬, 그리고 RGB 뭐 이런 식으로 꽂는 것들 받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하면은 된다. 자,
한 번 더 오늘 준비된 제품들 안내해드리고, 자, 나이스게임즈 홈페이지 NPC 스토어에서 한정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인텔 제품은 생방송 중에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 8만원 상당의 사제 쿨러를 띄워서 드린다는 점,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인텔 i7 8086 한정판 모델 리미티드 에디션 8086에 1070Ti 16기가 장착된 모델이 183만 2,700원, 그리고 여기에 1060 6기가인 모델이 150만원. 네. 싼데 비싸다. 네, 이게 정답인 거. 네. 네. 다들 아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요. 샀다. 네, 돈만 사고 있으면 싶어요. 샀다. 뭐 이런 이런 분들 많으신데, 자 한번 쭉 다시 한번 도와주신 분들 이 가격을 만들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신 분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격 한번 쭉 보고. 두 번째 라이젠 모델이 2700에 1060 6기가 램 16기가인 게 120만 9,600원. 그리고 라이젠 2700X에 1070 Ti 16기가 모델이 154만 2,300원. 인터넷 최저가보다 훨씬 더 싸고, 여기는 카드도 되는 가격. 그래서 카드가로 검색하시면 가격이 더 차이 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도와주신 분들, 이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많은 업체들이 도와주셔서 네. 됐죠? 네. A데이터, 코잇, 그리고 올루, AMD, 에이수스, SN코어 클래브, IT엔조이, 에즈윈, 에즈라, 인텍앤컴퍼니, 한미 마이크로닉스에서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퍼다 줄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인텔이 없나요? 아, 인텔을 안 깎아줬나요? 아. 인텔은 안 깎아줬나요? 아. 인텔이 없네요. 아, 그러게요? 인텔은 아. 안 깎아준 걸로. 아, 대신 쿨러. 근데 인텔은 사실은. 자, 저희가 시청 소감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네. 나이스게임즈 홈페이지에 컴퓨터 게시판 이벤트 공지에 댓글로 시청 소감 남겨주시면 20분께 예, 방종 후 게시글이 올라가요. 방송 종료 후 게시글이 올라가니까요. 20분께 한정판 구작가 클래브 화이트 에디션 USB 메모리 64기가짜리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또 올룩 모니터 네. 그리고 DDR3 메모리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좋은 가격 준비 중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학교에 있을 때 항상 지켜봐 주시고 소문도 많이 좀 내주시고요. 네. 예, 오늘 긴장 풀린 유승환 매니저님 오늘 어땠는지. 네. 오늘 긴장 좀 풀리니까 할만했는데 네. 이제 약간의 좀 힘들었습니다. 사제쿨러 때문에. 사실. 사제쿨러. 네, 네. 사제쿨러 때문에. 아 근데 다음번에는 다시 한 번 더 네. 혹시나 못할 것 같으면 연습을 미리 좀 하고 좀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더 좋은 가격으로 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재미있고 싸고 이래서 좋은데 이게 사실 많이 팔려야 그쵸.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 계속 더 좋은 모델을 뭐 저희가 준비할 보여드리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는 사실 한 번 사면 3, 4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를 네. 네, 소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그레이드를 알게 해야 저희도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건, 네, 좋은 제품으로 구성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네, 안, 못 사는 분들은 소문 내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광고를 썼다가 잘못 쓰면 다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여러 이제 커뮤니티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잘 예, 입소문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제품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